절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. 네. 그게 참 그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처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. 아니 똑같이 교과서에 이렇게 그랬는데 예. 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게 안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예. 그 전반전과 후반전이 서로 다르다 예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전반전 때는 경기가 쭉 상승하는 힘이 상승할 때 주가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합니다. 예. 그다음에 후반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는 좋아지고 계속해서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데 주가는 쭉 못 올라가면 굉장히 원만한 형태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니까 아예 떨어져 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이제 그 초반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도 굉장히 그 다음에 초반전이니까 경기가 해볼 때는 초반이니까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뭐 갑자기 긴축으로 바꾸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없고 경기를 해볼 때는 몇 개월이나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 금융적인 측면 그 정책적인 측면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그 상태에서 경기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로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주가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방 올릴까 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후반전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은 뭐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. 타이밍이에요. 네, 그러니까 그 오보장 센터장 얘기한 것도 오보장 오보장입니다. 10년 물로. 예, 예. 한국은행이